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랬는데 야시 엄청 빠예요. 보시면 헷갈리, 다양해가지고 이름이 바로 예문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집을 이렇게 약간 꾸몄는데 얘가 엄청 빠요, 그냥. 그리고 얘 떨어뜨리면 얘가 좀 죽을 수가 있거든요. 얘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귀뚜라미 줄 때는 약간 좀 무슨 영양제 같은 거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묻혀야 돼요. 아야 꼬리가 휘어져가지고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. 나갈리. 얘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거, 얘 이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 같은데요? 얘가 갑자기 너 왜 이어서? 너 하얀 거 아니잖아. 너 하얀 거 아니잖아. 왜 날 봐? 왜 날 봐? 아니 왜 거기 답답하게 있어? 민준이 보고 있나? 거기에 답답하게 있어. 네. 아, 그리고 이 집인데 얘는 한쪽이 차가운 곳이고 한쪽이 따뜻한 곳으로 이어져야 돼요. 그리고 얘는 그리고 그 크레아치드 기코는 네, 레오파드인데요. 크레아티드 개코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오파드 개코처럼 이런 파충류들은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이제. 그래서 예오파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예오파드 개코에는 눈병이 쉽게 걸려요.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 아침마다 예오파드를 봐야 돼요. 예오파드가 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. 그리고 예오파드는 어제 어인 해끼면 이제 막 귀뚜라미 막 주고 괴야 돼요. 그런데 하지만 예오파드가 지금 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농부유 가고 있거든요. 아 갑자기 여기 또 왔네. 또 왔어. 갑자기 그 지나간 그 답답한 곳을 또 와서 괜히 그 답답한 곳을 나갑니다. 지금 나가는데 인사해줘. 안녕 예오파드한테. 예오파드? 아니 예오파드가 아니야 레몬이. 아 예몬. 예몬아 왜? 왜? 거기 이불 아니야. 거긴 침대야. 거긴 놀이터야. 거기 여긴 놀이터야. 여긴 놀이터야.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밤인데. 또 뭐해? 그리고 얘 보시면 이제 귀뚜라미 줘야 되는데 귀뚜라미는 자기가 해서 먹으면 얘가 물 흡, 귀뚜라미가 물 흡수 있어가지고 딱 한 가지.
핑크를 줘야 돼요. 핑크. 그런데 작은 귀뚜라미 줘야 되는데 귀뚜라미가 어딨냐? 여기 보시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귀뚜라미가 있어요. 여기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. 근데 이 귀뚜라미가 어딨냐면 보여드릴게요. 있는데 여기 보면 있거든요. 보시면 있어요. 보이죠? 이제 잘 자라고 인사해 줄까? 요? 아니, 예모나. 잘 자, 좋은 꿈과 하양해. 안녕.